제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단지 기억하는 거라곤 할머니가 갑자기 농약을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할아버지 혼자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오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포 라디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살았던 동네 뒷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집 뒷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단 두 분이서 살고 계셨는데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시 저는 어려서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단지 기억하는 거라곤 할머니가 갑자기 농약을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홀로 남으신 할아버지가 앞 뒷집이라 친하게 지냈던 저희 집에 와서 털어놓으신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는데요. 정말 무서워서 며칠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혼자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오더랍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림자가 져서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고 다만 생전에 할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밤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할아버지께서 당황하시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할머니가 누워있던 자리에 쓱 눕더니 사라지셨고 그 다음날도 할아버지가 잠이 들 무렵이면 그 여자가 방문을 열고서 할머니가 누웠던 자리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꿈을 꾸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신을 데려가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는데 며칠이 지나 우연히 옷장을 열고 잠바를 꺼내려다가 할아버지께서 기절초풍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옷장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가 입으시던 밤색 옷이 갑자기 옷장에서 방바닥으로 툭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놀란 할아버지는 그 즉시로 그 밤색 옷을 가져다가 태워버리셨고 잘하셨네. 잊지 못하고 매일 밤 다녀가셨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날 밤부터는 그 정체 모를 여자가 다시는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이 밤색 옷을 집착하고 있어서 그 옷을 갖고 가고 싶어서 계속 꿈에 이제 상징적으로 밤색 옷을 입은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 눕는다고 하는데 보통 꽃님들 욱하는 성미와 우울증이나 급격한 감정의 기복으로 순간적인 농약을 마시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보통 농약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건 제초제인데 이 제초제는 폐를 하루 이틀 상간에 굳게 만들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 제초제의 효능입니다. 할머니가 어떠한 이유에서 생을 마감하셨지만 할아버지 혼자 남겨져 있고 아마 어두운 사후의 세계에 구천을 떠도시면서 남아있는 기억과 집착으로 인해서 내가 기거하던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왜? 그곳에서 약을 드셨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지방령처럼 그 장소를 쉽게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옛날에는 당연히 진옥의 구시나 단옥으로 대령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천도제. 그걸 하면서 그 영가 망자의 의사를 물어보잖아요. 내가 아끼던 어떤 물건을 달라. 이걸 내가 갖고 가고 싶다. 이렇게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무당의 몸을 빌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귀신은 존재하고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의 염원과 집착과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정에서 그것을 잊고 떠나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유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죄를 지내는 여러 가지 행위를 우리는 하는 거죠. 사랑하는 꽃님들, 어떠한 선택이었든 마지막 죽음의 길을 선택할 땐 자손이나 가족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와 작별의 순간, 이별의 순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행위가 진옥이입니다. 그러니 그 천도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잘 이별하는 아름다운 예법도 한 번은 돌아봅시다. 즐거우셨나요? 행복한 나날 되소서. 감사합니다.